안녕하십니까, 아톰님. 반갑습니다.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자식에게 물려줄 와인이 주제입니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식에게 혹은 자식과 함께 마실 와인을 구입하시고 또 자식이 성인이 되는 날 혹은 또 자식이 결혼을 하는 날 마실 와인들을 구입해 좋은 날 함께 오픈하는 것을 상상하며 기분 좋게 와인을 셀러링 하실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뭐 2009년에 결혼을 했고 2013년과 2015년에 두 보물을 얻었습니다. 둘 다 모두 아들인데 저도 아들들의 빈티지에 맞게 와인을 구입하고 셀러링 하고 있으며 거기에 비단 자신들의 빈티지가 아니더라도 물려줄 와인들을 조금씩 셀러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네. 그 자제분들 빈티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셀러링하는 와인을 몇 개씩 알려주시겠어요? 2013년에 태어난 큰아인 로건에게 물려준 샴페인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샴페인은 여기 보시는 루이 레들레의 크리스탈 2013 빈티지입니다. 샴페인의 2013 빈티지는 서늘한 봄날씨가 늦은 성장기까지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수확은 9월 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2013 빈티지의 경우 특히 샤르도네가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까지 띠는 동시에 뛰어난 에스리티를 지니고 있어 오랫동안 장기 숙성이 가능한 빈티지입니다. 루이들레 크리스탈 2013 빈티지는 벌써 12병을 넘게 테스팅했는데 최근 출시된 최고의 빈티지인 2008 빈티지와 장울 겨울 만큼 뛰어난 완성도와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08 빈티지를 연상시키는 이제 파워와 직관성, 거기에 과일 캐릭터는 2012 빈티지를 연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2013 빈티지만의 순수한 특징을 매력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2013년에 자제분이 태어나셨거나 축하할 빈티지가 있다면 크리스탈 2013 빈티지는 머스트 바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는 지금 안 들고 왔지만은 추천해드릴 샴페인이 이제 에마누엘 브로쉐의 레오 샤르도네 엑스트라 브루입니다. 이 와인은 이제 블랑블랑이 지녀야 할 화려함과 우아함의 끝을 보여주는 와인인데요. 그 에마누엘 브로쉐의 특유의 넘치는 파워와 환상적인 에스티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아직 출시 전인데 살롱 2013 빈티지가 그렇게 맛있대요. 작년에 이제 디렉터 형, 그 크리스티앙 형이 이번에 제가 아마 가을에 살롱을 갈 수도 있을 건데 가면 2013 꼭 테스팅 시켜준다고 했는데 살롱 2013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08? 좋지. 2013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샤르도네 베이스는 2013이 확실하게 좋은 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피에르 피로라든지 블랑블랑들은 아주 좋아요. 아, 또 이제 샴페인하고 네네. 이제는 좀 화이트 와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화이트 와인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아, 제가 가장 먼저 콜렉팅한 와인이 바로 이 와인입니다. 2013 도메인 아르누앙 드 플레니 몽라쇼 프리미엄 크루 레레페 매그넘입니다. 244병 만들었어요. 244병을 만들었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탈에서 2013 빈티지부터 수입을 했는데 부탁을 해서 네. 배정을 받아서 구입을 한 와인이에요. 사실 브루고뉴 화이트 2013 빈티지가 굉장히 어려운 빈티지였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생산자의 실력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빈티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2013 브루고뉴 샤르도네는 완벽하게 포도가 익은 와이너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후가 어려웠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들이 생산이 되었어요. 개화기의 날씨가 굉장히 어려웠고 7월에 또 엄청나게 우박이 내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확량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스한 날씨가 이어져야 하는 7월, 8월 기후에는 온도가 또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포도들이 늦게 숙성이 됐으며 거기에 이제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기니까 이제 곰팡이 피해까지 겹쳐서 생산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굉장히 어려운 빈티지예요. 수확은 생산자 때 조금 다른데 9월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순 뭐 9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일의 순수함을 좋아하는 이제 생산자들은 완벽하게 익지 않은 포도들을 수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인내심이 강한 생산자들은 조금 더 기다렸는데 다행히도 9월 말이 되면서 날씨가 좋아져서
그나마 잘 익은 포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르노앙트 같은 경우에는 9월 24일부터 수확을 시작했고요. 10월 1일에 수확을 마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늦게 수확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3 빈티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빈티지이지만 2007 빈티지를 떠올릴 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지닌 포도를 얻을 수 있었고, 프레쉬하면서도 이제 텐션을 지닌, 놀라운 텐션을 지닌 와인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아르노앙트 플레니몽샬 프리모크루 렐레페 매그넘 2013 빈티지는 제가 이제 벌써 두 번을 테스팅 했었는데 아주 잘 만든 슈발리에 몽라쉐를 연상시킬 만큼 놀라운 파워와 완벽한 밸런스, 거기에 뛰어난 애시디티가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특히 이제 감미로운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미네랄 터치는 입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긴 여운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2013 빈티지 중에 제가 테스팅한 쿠시드리의 꾸르똥 샤르모뉴 2013 빈티지와 더불어 가장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와인도 아닙니다. 꽃이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는 없는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와인이 꾸시드리의 꾸르똥 샤르모뉴 2013 빈티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14년에 꾸시드리를 제가 두 번째로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프랑스 꾸시는 2013 빈티지는 1968 빈티지와 버금갈 만큼 곰팡이의 공격이 최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들이 라파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입사로 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미 이제 은퇴를 한 상황이지만 나와 있었고 이제 라파엘이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자기가 경험한 최악의 빈티지였다. 그 정도로 이제 곰팡이 피해가 컸다고 하고요. 이제 포도밭이 굉장히 습하고 이제 젖어 있어서 여기도 이제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어서 포도밭에서 계속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진흙이 되면 어때요? 굉장히 발을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진흙 속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던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포도는 잘 익기 시작해서 여기도 이제 9월 말, 9월 28일이에요. 그래서 9월 28일에 수확을 시작해서 뭐 양은 아주 작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최상의 포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급 빈티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의 와인을 생산해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배럴 테스팅에서 꾸르똥 샤르모뉴 2013 빈티지를 만났었는데요. 놀랄 만큼 풍성한 과일 캐릭터가 돋보였고 팔레트에서 역시 풍만한 과일 캐릭터가 완벽한 SDT를 보여주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008 빈티지에 버금가는 완성도를 지닌 와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아토는 이제 샴페인 했고 아니요 화이트 했잖아요. 네네. 레드 좀 소개시켜주세요. 사실 레드 2013 빈티지가 굉장히 어려운 빈티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빈티지라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와인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와이너리에 부탁을 했거든요. 바로 이제 도맨 클로생장 샤토네프디바프 2013 빈티지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필요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형제들 두 형제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히 15리터 그 네두차드 네자를 굉장히 크죠? 이 작가님 얼마 전에 한번 들어봤잖아 15리터 그리고 이제 발타자르 12리터 짜리도 제가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라만자르 9리터 짜리도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임페리얼 6리터 짜리도 이제 사이즈별로 제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이제 와이너리에 부탁을 해서. 사실 2013 빈티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론이 굉장히 어려운 해였거든요. 어려운 빈티지였어요. 이제 시원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그라나슈의 수확량이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시로아 무드베드르는 뛰어난 품질을 지닌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클록생장 같은 경우에는 2013 빈티지는 플래그십 와인인 상투스 상트롬, 데우스 엑스마키나 라꼼데프를 생산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그 포도들을 모두 샤도네프 디바프와 샤도네프 디바프 비에비뉴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클로생장 샤도네프 디바프 2013 빈티지는 20헥토리터라는 아주 작은 수출량을 통해서 빈티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이제 클로생잔이 보여줬던 굉장히 큰 스케일과 농축미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제 잘 짜여진 밸런스와 그라나슈의 우아함을 잘 표현해줬습니다. 제 큰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앞으로 20년은 건강하게 무궁관리를 잘해야 같이 그 와인도 다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빼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있잖아요. 예, 저기 우리 루카스 다음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둘째 루카스에게. 가장 사랑하는 어떻게 첫째? 아 첫째도 가장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피지잖아 첫째가. 어쨌든 다음에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둘째 루카스에게 물려줄 와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